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자 지난 방송 온 가족이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정말 공감의 댓글들이 한 200개 달렸나 댓글을? 그래서 다 자기 사연들인 거예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다 이런 게 달려있었는데. 속상하죠.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네, 댓글들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님. 제 절친이 992찍인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우울합니다. 야, 네. 절친이 이찍이면 아, 절교한 사람들도 진짜 많다니까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네. 연인 간에 헤어진다고. 몽고 메리원님, 나도 윤석열 찍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기 싫어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을 알고 찍었으면 인간의 기본에 관한 문제지만 모르고 찍었을 때 대부분은 모르고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 다 돌아서셨고 그렇지. 지난번 방송에 나오신 분의 그 가족분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네. 인간에 관한 문제는 맞죠. 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V테라님, 소장님의 명쾌한 심리 분석에 매번 감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요. 소화나 물건의 성욕을 느끼는 것이 사회적 욕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욕망이 작용해서 그런 미친놈들을 나오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미친놈들의 심리를? 이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요지는 사회적 욕망이 있지 않으면 이런 데 성욕을 느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종족 번식력이면 어떻게 소화나 물건의 성욕을 느껴요. 종족이 잘 되는 대상만 좋아. 그렇죠. 번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느껴야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성욕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욕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종족 번식욕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뭐 트라우마가 생겼든 상처가 생겼든 어떤 병적인 욕망이 생겼든 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욕 자체가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동물의 종족 번식욕하고 차원이 다른 사회적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부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속성이다. 이것도 사회적 욕망이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런 예들이 이제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지난번 사연 보내주신 분 후기를 길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때, 아, 요 부분 좀 더 궁금하네요. 보내주세요. 했는데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서 요약해가지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연자분이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정치 때문에 낳아준 부모와 연을 끊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말은 그냥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연을 끊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간 나를 속여왔던 것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죠. 정치에 건강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빼앗아간 것, 거짓말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1등하는 딸이었거든요. 인류대학을 나온 아빠는 그걸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오셨고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기득권을 동일시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아빠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대주의, 그리고 권위, 결국 파시스트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항에 국가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빨은 소리를 하시면서도 제가 그럼 윤석열과 국진이 어떤 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아 이제 할 거다 이런 답만 돌아옵니다. IAEA가 원자력 지능기구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걸 내세워 핵을 가진 강대국들끼리 지들끼리만 해먹겠다는 사실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사실이 아니라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그냥 반복하시는데요. 아니면 다 나쁘다고 정치 혐오를 이야기하고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도 다시 잘 지낼 생각도 여전히 없지만 사연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바로 그 입 다물라입니다. 알아도 두 분만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피하지 마시고 싸워주세요. 겸손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아래로 내려다 볼 겁니다. 대선 때 저 역시 낮은 자세로 밭갈이만 했더니 부모님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팩트를 열심히 정성껏 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순진했죠.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만 싸우고 대화해요. 이유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오리발을 예방하고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소환해서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얼마 안 가서 나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구나도 느꼈고요. 여러분, 총선 가까이보다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석이 기회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하지 마시고 싸워주십시오. 아시죠? 겸손하지 않게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인 고민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보시면서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뭐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정치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계가 원래 안 좋았을 때 정치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는 거고 관계가 좋으면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심한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약간의 언쟁 정도.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통일시켜 나가는 게 좋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꽃이 빵 튀겨가지고 난리를 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냐 아니냐 잘 판단하셔서 이번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요. 네. 저희는 요즘엔 대동단결이 돼가지고 언니가 정치 얘기를 계속 꺼내는 상황입니다. 진짜 새로운 이런 운명가가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집안에. 맞아요. 뉴스랑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막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아, 관계가 좋아졌나 봐요. 언니랑 제가. 그걸 들어봐야죠. 네. 그러면 이번 주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남회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청남회를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걸 깨닫고 조언도 듣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봄에 벚꽃이 피면 처음에는 와 봄이다 예쁘다 하다가 마음 한쪽이 쓰리기도 하고 예쁘지만 마냥 예뻐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어떤 일을 계기로 그동안 이 벚꽃에 대한 저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가 떠올라서 가슴이 쓰린 것이었다는 걸요. 지금도 어딜 가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축제다 뭐다 뉴스에 나오고 여의도나 남해 쪽 전국 곳곳에 어찌하여 벚꽃들이 그리도 많은지 일본 때문에 더 열받는 이때에 벚꽃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식물이 무슨 죄일까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가워할 수도 없고 눈에라도 안 보이면 좀 나을 텐데 꽃은 꽃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어렵네요. 우리 무궁화가 피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벚꽃은 피었네, 비가 와서 꽃이 다 떨어져서 안타깝네 떠드는 뉴스를 보면 일본 꽃이 그리도 중요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꽃가루가 너무 날리던 가로수를 다 베고 다른 나무를 심었듯이 친일청산의 의미로 벚꽃들 싹 베어버리고 다른 봄꽃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친일청산의 상징적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 후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벚꽃 테러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원수의 자식을 아기 때부터 데려다 키워서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벚나무도 우리 땅에서 오랜 세월 우리 물과 공기를 마시고 자란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는 말아야 할지요. 벚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신선한 사연이 왔습니다. 아주 신선했고요. 아, 저는 뭐 공감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무화통이 터져 나가는 그런 좀 심정일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거든요. 저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이 친일파들이 날뛰고 매국노리 날뛸 때, 아, 내가 예스 재팬 세대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만화도 보지 말아야 되나? 종종 많이들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고민하진 않더라도 많이들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쵸. 저 최근에 무슨 아사히 드라이인가 되게 맛있다고 그래갖고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 근데 또 일본 맥주를 먹긴 그렇지 하고 아직 못 먹었거든요. 저는 또 최근에도 지인이 라면집을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 일본 라면 또 약간 그래서 라면집을 홍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와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페북에 그 촛불 나오시는 국민분이 어떤 분이 이런 시국에 라멘집 홍보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벚꽃과 관련된. 네, 그래서 선생님 먼저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풀어가보면 네.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친일 청산이 깔끔하게 됐다면 벚꽃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끝난 거니까. 네, 끝났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청산한 거고 저 벚꽃은 우리가 그냥 이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청산이 안 되면 그걸 보는 순간 연상이 되잖아요. 일본한테 당했던 역사라든가 현재 설치고 있는 친일파들 그런 막 괴롭죠. 네, 동일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친일 청산을 하느냐 하지 못하냐 하는 문제고 이분이 느끼는 이 어려움은 친일 청산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일 청산을 만약에 깔끔하게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벚꽃을 좀 줄이냐 마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하고는 벚꽃을 바라볼 때 느낌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 우리는 지금 벚꽃을 자르는 쪽이 아니라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뭐 지금의 새로 등장한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놈들을 쫓아내는데 네.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일본 만화를 어떻게 하죠? 아니 그게 미국을 미워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렇게 우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메리카노 먹지 말라고. 맥도날드 못 갔다고 옛날에. 아이폰 쓴다고 그러고 나이키 입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맞아. 아메리카노 먹지 말라고. 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지배층이에요. 제국주의. 그걸 반대하는 거지 미국 중에서 좋은 거 많아요. 뭐 옛날에 보면은 밥 딜런 막 우리 한국 가수들 좋아했잖아요. 네네. 반전 가수. 베트남전 반대해서 싸운 가수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도 건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미국 문화 전반을 다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물론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가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퇴폐 뭐 이런 거에 많이 오염돼 있어서 내용도 빈약하고 은근슬쩍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고 무조건 다 그냥 이거는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쇠국 같은 것은 쇠국주의는 옳지 않다 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이 넷플릭스에 그 원피스 만화 보라고 해서 또 만화를 봤거든요. 만화는 드라마인데요. 아 드라마 실사 드라마 재밌던데요. 그냥 볼만한 보면서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시국의 원피스 근데 이 원피스 작가가 만화 원피스를 말하는 겁니다. 원피스 작가가 약간 그 구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논란이 있었어요. 우기기도 막 만화에 넣고 그 제가 원피스 좋아한다 그러면은 꼭 와가지고 너 라면 먹고 원피스 보지. 아니 그 작가가 그런 극우 작가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왜 언니 원피스 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불매운동 시작하면 참가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불매운동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게 범국민적으로 벌어질 때는 저도 동참할 거거든요. 뭐 있나 내가 일본 상품 산 게. 하여튼 그때는 이제 동참하겠지만. 그래서 유니클로가 망하고 그랬었잖아요. 일상에 있어서는 그걸 모두 다 차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대응하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들에서 오는 문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알게 모르게 그냥 싹 그쪽 논리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죠. 네. 마음에 좀 짐을 덜었습니다. 라면집 홍보해도 되는 거겠죠? 제가 라면 또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일요일 문학과를 이제 다녔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일본의 어떤 요소들을 좋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전 돈가스 취향적인 것도 있고. 취향적인 거. 전 돈가스 좋아합니다. 돈가스. 우동도 그렇고, 닭은 스시, 초밥 네. 이런 것도. 뭐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한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전국에 이런 시국에 거기 가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좀 잘못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이걸 잘못한 내공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길로 방향에 맞춰 싸워야 되는 것 같다고 한번 위로를 해봅니다. 네. 진짜 그 생활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요. 많이 고민해요. 난 고민 안 하는데. 선생님 안 하시는데 저는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라면도 좋아하지, 만화도 좋아하지 이러니까 자꾸 공격을 당해가지고 대응할 게 없더라고요. 마음이 또 저도 공감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리고 저도 벚꽃 보면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선생님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친일청산이 되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지. 일본이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벚꽃을 볼 때 그런 감정이 그렇죠. 아예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죠. 독일 같은데 이런 뭐 과오를 저지른 것들을 계속 잘 사과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런 느낌을 갖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착해지는 것까지는 안 바라고. 우리나라 친일파만 없어도 맞아. 우리나라에서의 친일파만 청산 잘해도 맞아요. 네? 그래도 뭐 벚꽃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겠어요? 이런 또 벚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 벚꽃을 심은 매국노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화가. 그런 것들도 떠올릴 우리나라 수 있죠. 벚꽃을 없애고 봄꽃을 없애고 벚꽃을 이렇게 그냥 갖다가 주입한 그거에 대한 또 분노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시네. 뭔가 되게 약간 뭐 진심이죠. 사실 이런 상상까지도 돼요. 이 벚꽃들 보면 그 베어나간 나무까지도 막 마음이 쓰이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몰래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마음 아프시고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벚꽃 얘기를 오늘 낮에 좀 주변 사람들하고 했는데 젊은 친구는 그 아예 생각을 못하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말했더니 그러게요. 그래도 가도 되지 않나요? 혹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진짜요? 벚꽃이 뭐 일본 꽃이에요? 뭐 이렇게 아 진짜요? 우리나라 꽃을 다 뵀어요? 막 이런 아니 그러니까 벚꽃은 제주도 꽃이라는 말도 있어요. 왕벚꽃. 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벚꽃 보면서 약간 사쿠라를 보면 약간 마음은 조금 약간 불편했던 거야. 약간은 이거 제주 꽃이지 않나요? 막 이렇게 이유를 좀 절박한 심정인가 보다. 왕벚꽃으로 하자. 그럼 오늘부터. 아니 사실 꽃이 어디서 시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뭐 다 이게 무슨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 맞아. 그 뭐 미국 독수리는 다 죽이려고? 네 아무튼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 이 벚꽃이 그냥 벚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국화를 뭐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벚꽃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거 아예 모르니까 감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예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됐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친구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벚꽃을 써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내가 벚꽃에 화나는 게 뭔지를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면 아마 벚꽃을 볼 때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이 화 조절이 훨씬 편해지실 거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사실 그러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얘기해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럼 뭐 알려야지. 그런 게 참 나는 볼 때마다 약간 쓰리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알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만인을 다 알릴 수는 없죠. 그리고 통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벚꽃에 나와서 막 웃는 사람들 보면 막 열받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통제 안 되는 것까지 내가 너무 마음 쓸 것까지는 없다. 그건 좀 수용하고 내가 좀 요번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알리는 건 괜찮다. 그런데 내가 진짜 화가 뭔지를 알게 되면 사실 이것도 많이 이렇게 신경 안 쓰이실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실까요, 그러면? 그래, 나중에 우리가 친일청산 다 하고, 그랬는데도 벚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바꾸고 싶은, 그때 좀 바꾸면 됐죠. 네, 지금은, 지금 벚꽃 뺄 때가 아니고, 일단 이 친일파 청산할 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할 때, 그럴 때는 뭐. 벚꽃이고 맥주고 뭐고 그냥. 그렇죠. 다 힘을 합치면 되죠. 한순간에 네. 예를 들어 불매운동을 다 돌입해야 될 때, 뭐, 일본 건 모조리 거부하자는 운동이 벌어질 때는 참가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면을 못 먹게 될까 봐 그때 당시에 반일 운동을 했을 때 그 불매 운동을 했을 때 그 이자카야 집들이 다 망했어요. 맞아요. 일본 선술집들 있잖아요. 일본식 선술집. 초밥집 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안 가서. 이런 거 써 있었어.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인. 한국 사람이네. 좀 불쌍하다. 많이 근데 제가 또 술 안주를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고 국물 있고 막 이런 거는 너무 부대껴가지고 잘 못 먹어서 가볍고 이렇게 하는 게 일본식 선술집 메뉴 중에 많아요. 많이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자주 가는데 그때 불매 운동할 때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딱 이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행패들이나 어떤 뭐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들에 대한 분노는 엄청 거센데 이게 좀 문화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본 음식 안 먹기 이런 거는 피해를 우리 동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본 상품 중에서도 그 전범 기업 같은 놈들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찍어서 그런 거를 불매해야지. 우리 이웃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그것도 슬픈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피해가 결국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국내사니까요. 그러니까요. 대신 뭐 그때 그 불매운동 때 반도체나 이런 것들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국산화되고 뭐 이런 좋은 영향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 뭐 감정이 거셌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저는 늘 죄책감을 갖고 이 작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늘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다 불매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마음 조금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막 자유롭지 않다 이거는 뭐 그냥 받아들여야 될 거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 같은 거 정치에 이제 참여하는 문제 아무리 좀 개 같아도.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의사 표현 자체를 의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할 때 그런 거부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뭐 일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뭐 또 불명운동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이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불명운동 합시다를 던지긴 했지만 국민 정서가 일본 놈들한테 혼쭐 내줘야 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자참 동참을 한 거였어요. 또 일본 놈을 혼내야지 뭐. 근데 지금은 또 지금도 불매운동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대중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불매운동 할 때 일본 상품을 불매하자는 거지. 그 일본 가게 가지 말자는 건 아니라는 걸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리돼 있었죠. 분리 좀 시켜야 돼요. 네, 근데 뭐 이 벚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니까 당연히 생활적으로 저희가 늘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일단은 핵심은 내가 어디에 화가 났냐. 이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이 역사에 화가 난 거고 저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에 화가 난 거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싸워줘야 된다. 라고 정리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굉장히 짧았네요. 선생님이 바라는 30분 만에 끝나는 방송이 드디어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사연인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연들이 있으면은 여러 개 같이 다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 방금 전 사연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정말 사실은 생활적으로 이제 그 되는 고민들인데 이런 고민들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